지난해 굵직한 개발 이슈들이 많았던 서울 중구인데요. 올해는 주민들 입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는 사업들이 함께 추진됩니다. 2024년 김길성 중구청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합니다. 박용 기자입니다.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해 굵직한 사업들의 초석을 다진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합니다.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구의 사업들이 정성적으로 궤도를 잡고 추진되면서 이제 그런 역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 것 같고. 남산 고도 제한의 완화, 신당 10구역 등 동네별 개발 사업, 그리고 동행정복합청사 착공 등 오랜 숙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것. 그중에서도 남산 고도 제한의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. 좀 데이터에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남산 고도를 이렇게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. 설득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.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사업에 주력한다는 게 중구의 계획입니다. 그런 계획들은 1, 2년 내에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.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주민의 편이 돼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할수 있는 사업들로 이제 대전환을 하자. 그 일환으로 AI를 탑재한 민원 서비스 앱을 출시한다는 계획. 모든 민원을 안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올 3월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. 또한 갈등 조정 지원단 구성을 통해 크고 작은 동네 갈등과 민원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. 주민 갈등이 있는 현장에 그분들을 통해서 그 갈등이 해소된 사례가 수십 건 나왔어요. 이와 함께 어르신 교통비와 보훈 수당 확대, 노인 일자리 양성 등 당장 체감되는 정책들이 마련될 거라고 김 구청장은 덧붙였습니다. 김길성 중구청장의 계획과 추진 사업은 딜라이브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.